초면인데 재수 없는 사람. 그 내용을 알고 재수 없는 거 말고 초면에 딱 봤어. 어느 무슨 모임에서 초면에 뭘 그자의 언행을 보고 재수 없어.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떤 겁니까? 얘기해 보세요. 잘 가진 거를 자랑하는 사람. 아, 지금 잘난 척하는. 아, 아, 아. 가진 거 자랑하는 사람. 지하철에 탔을 때 쪽벌남들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벌리는 남자들 있잖아요. 아, 쪽벌남. 자꾸 이렇게 어깨를 쳐봤는데 왜 자꾸 어깨를 그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자는 척하는 건가요? 남 얘기는 안 듣고 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. 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. 죄송합니다.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. 아니 지금 70을 살면서 재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?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야. 그거는 처음 본 사람이 아니잖아. 지내보고 알고 재수 없는 인간 말고 그냥 초면에. 초면에 딱 봐서 뭐 인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가장 거리감을 두게 되죠. 인사를 안 받는 사람? 네. 약간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? 그러니까 아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반말 좀 섞이면서 그런 그런 거? 네네네. 딱 봤을 때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쌩깔 때 그리고 이제 말을 한두 마디 했을 때 공유를 안 하고 항상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진짜 재수 없어. 공정하지 않을 때. 공정하지 않을 때? 네. 초면에 공정함을 느낄 수 있어요? 공정하다 안 하다는? 3초 내 이렇게는 아니겠지만. 네, 느낌은. 뭐 한 20초, 30초만 지나가면 그래도 이렇게. 공정하지 않다 않은 언행이 어떤 게 있지? 언행일 수도 있고 눈빛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좀 이렇게. 아니, 눈빛이 공정하지 않은 눈빛이 어떤 눈빛이? 꼬투리 잡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왜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생각이 안 나죠? 재수 없는 인간이 없어?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? 처음 봤는데 말을 못 붙일 것 같이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얼굴 인상 쓰고 있는 분? 인상 쓰고 있는 분? 차가운 인상. 차가운 인상. 눈빛을 주지 않는 사람? 그게 우리 모두 다의 모습이야. 친해지기 전에는 다 그런 인상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을 하잖아요. 시청자 대부분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일 거라고.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우리는 너무 진지해. 진지해지면 말 붙이기 어려워. 그래서 가급적이면 웃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 시간 내내 웃으면 어떻게 돼? 저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. 그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어. 방어체계를 다 갖고 있어. 이러면 말을 못 붙인다니까. 방송하는 자의 태도는 밝고 편안하고 낙천적이어야 사람이 질문한다. 말을 붙일 수 있어 그래야. 근데 대부분 틈이 없이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들어와. 자기를 예쁜 걸로 아름다운 걸로 치렁치렁 다 뺑뺑 감아놓은 사람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.